수행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전파 정리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개최되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위편한시에서 열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용조사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초음파 교육용 자료를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애쓰라는 강좌도 보내드립니다. 2017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의 해설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24번째 시간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한중구 교수님이 GB와 바일닥터의 노멀 아나토미 피폴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당간의 정상 초음파 소견입니다. 간의 당간은 글리선 막에 의해 쌓여가지고 간 동맥 문맥과 간 당간이 같이 주행하고 고액호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간은 고액호백을 가지고 있죠. 정상 간내 당간은 2mm 이하의 간 모양의 구조물이 보입니다. 중심부의 인트라바일닥트는 2mm 정도, 페리피는 1mm가 정상입니다. 간내 당간의 확장은 이 동반하는 간내 문맥의 직경의 40% 이상일 때 간내 당간 확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상 간내 당간의 모습도를 보면 이렇게 좌측 간내 당간은 좌측 간 문맥의 횡지에서 트랜스버스 복측에 있다가 이렇게 라테랄 쪽으로 갈 때는 갈라져서 좌측 간문맥 외측 상구역지의 복측, 좌측 간문맥 외측구역 하구역지의 배측,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갈라 들어갑니다. 우측 간문맥은 여기 우측 간문맥 전지고 이걸 후지입니다. 전지에서는 복측으로 가서 관찰이 잘 됩니다만은 후지에 있는 쪽은 간내 당간은 이 포탈벤의 겹쳐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간내 당간의 모습도는 우리가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레프트 라이트가 합체가 포먼 헤파틱 닥터가 되고 이것이 시스틱 닥터 만나면 코모 바일 닥터가 되어버리죠. 근데 초파상에서 이 시스틱 닥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먼 헤파틱 닥터하고 코먼 바일 닥터를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코먼 헤파틱 닥터, 코먼 바일 닥터를 합쳐가 코먼 닥터, 총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코먼 헤파틱 닥터, 코먼 바일 합쳐서 코먼 닥터를 불리고 이 총간은 근위부, 원위부로 나눴습니다. 근위부 총간은 간의 문맥의 복측에 위치하고 원위부 총간은 췌장 상부 총간과 췌장 내 총간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췌장 총간은 정단맥에서 췌장 두부 뒤쪽에 있고 횡단상에서는 췌장 두부 후방 외측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총간동 우측 간동맥이 총간의 후백에 있어가지고 이게 눌러가지고 여기 인덴테이션을 일으킬 수, 쏙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성인에서 총간의 다이아메터가 6mm 이하 되면 정상, 6에서 7mm는 경계부 확장, 8mm 이상은 확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편하게 7mm를 이야기합니다. 7mm까지는 정상, 8mm 이상 확장, 그리고 11mm 이상 되면 옵스트럭션에 대한 확장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총간을 측정할 때는 흡기 상태에서 종단면으로 이렇게 콩을 빠질 때가 꼬그라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한 지나가지고 이 초음파 비임의 수평형인 총간의 근위부에서 내경을 측정합니다. 가까운 배가 안쪽에서 먼 쪽 배가 안쪽까지 대체합니다. 이 단독 폐쇄 없이 간의 당간 확장이 보이는 것은
불행자나 담낭 절제수구나 과거 담도 폐쇄에 인한 담도 확장의 영역이 있었거나 때로는 그런 것이 없이 정상 변이로서도 확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간헐적인 폐쇄나 또는 폐쇄 초기에는 총당간의 확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GB and Bile Duct의 Roman Anatomy People 세 번째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